말씀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8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교회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선도 형제라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테마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여 가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참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이 신앙 생활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됐는데요. 이 개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테마 말씀, 성경 공부 방법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본 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시무하고 계시는 양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테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게 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같이 우리를 점점 더 온전케 해 가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계수련회 또 테마 말씀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이게 테마 말씀을 맡았는데요. 성경 공부 방법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뭐 그런 비결이라기보다도 성경을 배운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의 그 중요성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매개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 가지 들으려고 그러면은 만물과 성경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히 여기시고 또 말씀 자체이신 것입니다. 시편 138편 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아래 스스로 자신을 놔주시고 또 말씀에 매이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죠.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중요한 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정말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효과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움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배움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첫째는 이제 구원받게 하죠. 구원받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맞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 들으면 결국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구원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라고 하는 아주 그 흉악범이 있었어요. 흉악범이. 그 어린아이 또는 뭐 여자들, 그 나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죽이고 아주 그 난폭했던 그런 흉악범인데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얼마나 흉악하든지 사람들이 면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 들어온 두 명의 그 여선교사가 그 이시이를 전도해 보려고 그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난동을 부리는지 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할 수 없다. 그럼 성경이라도 좀 읽어보게.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줬어요. 시간 나면 읽어보라고 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시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쭉 읽는 가운데 거기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을 두 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집회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혼자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하나님 계신 것도 알게 되고 죄인이란 것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갈등하는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성경을 배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 또 이 성경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배우게 되면 예, 교훈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바르게 함을 얻게 됩니다. 예,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게 너무 많고 근데 이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책망을 받아요. 내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또 이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어그러진 것이 많거든요. 잘못된 생각, 편협된 생각, 그 잘못된 지식,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게 됩니다.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바로 잡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 처음에 구원받고 아직 옛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더 중요한 봉사를 맡게 되고 나중에 전도인도 되게 되고 점점 그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봉사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성경을 나누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거든요.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했습니다. 구약만 그러냐? 아니죠. 신약 말씀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배우면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지식, 또 뭐 경제에 대한 지식, 또 어떤 사람 역사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뭐 그 전문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좀 부족해도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꽝이죠. 그런데 그런 뭐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좀 부족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생명을 얻고 또 영광에 들어가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영원한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예. 예수님,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것을 아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고, 가장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생명의 지식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세상에 속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생명에 관한 지식, 생명의 지식, 생명의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지식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을 분별해요. 진짜 지폐를 잘 연구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분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된 진리,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온갖 지식이 있고 온갖 정보들이 있는데 그 지식과 정보들이 잘못된 게 많아. 예.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갖 거짓 투성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겁니다. 이단적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데 안 빠지거든요. 이단적인 교리에, 거짓된 교리니까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영적인 그 생명과 그 양식을 얻음으로
활기 있는 신앙생활로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건 성령. 말씀이 바로 성령이고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여요. 그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뭐예요? 무생물은 안 움직여요. 생명이 있는 것은 가만히 있질 않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제 청년들 이제 가끔 상담 오잖아요. 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이 안 된다고. 생활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냐고 또. 구원의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이거 뭐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많이 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청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성경 말씀 좀 읽으시냐고. 성경 하나도 안 읽어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 뭐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듣고 뭐 수요일날 말씀도 듣긴 하겠죠. 근데 뭐 그 듣는 거 다 머릿속에 있습니까? 듣고 내려가면서 잊어버리고 또 듣는 시간에도 졸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말씀에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먹지도 않고 아주 힘있게 살기를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건 이게 모순이잖아요. 먹어야지 건강하지. 이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그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침체의 원인은 이 말씀을 멀리해서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세상에 들어오고 그걸 이길 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봉사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은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받는 거겠죠. 예. 나사로의 누이 그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마르다는 이제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잖아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물론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뭐 음식 준비한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마리아는 그 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뚫어지라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 귀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도 나오는 거죠. 예. 그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말씀을 충분히 배울 때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말씀에 의하여 물로 씻듯이 씻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물로 이제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씻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상고하면은 신기하게도 이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요. 그리고 죄에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잖아요. 진리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배우면은요, 이 청결한 마음이 된다니까요. 내가 이 청결한 마음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말씀으로 쭉 청결해지잖아요. 그러면 말도 선해지고 행동도 선해지게 돼 있어요. 그 잠언 22장 11절을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은 덕 있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내 중심에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말, 부드러운 말이 나오면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서로. 예.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고. 예. 그래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예. 임금과도 이렇게 사귐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요. 시험을 이기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잔뜩 굶주린 상태에서 그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이 돌을 떡대야 되게 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너를,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주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 높일 거 아니냐, 너를. 또는 이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그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했죠. 그러니까는 어떤 시험도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죄예요, 죄. 또 세상. 그런 유혹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건 우리 속에는 이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들어오면은 일단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은 좋아하는데 또 속사람은 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서 막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이렇게 참 왜 안 될까? 예, 이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속에 있는 죄의 기질 있잖아요. 죄성. 그것을 자기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 해가지고 그 죄의 기질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 죄하고 이렇게 싸우면은요, 뭐 이 나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탄식이 나오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이제 탄식. 그럼 이제 그냥 뭐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예? 아니면은 뭐 타협을 적당히 한 선에서 이렇게 유지한다든가 그래야 되느냐? 그 죄하고의 싸움에 있어서 탄식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자포자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할 거냐? 예, 그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듣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내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내가 뭐 이것 다 기록해놨고 이제 다시는 이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예? 하는데 그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하고 이 싸움에서 내가 직접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가 참 그 세 가지,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 신앙생활 회복하게 만들어. 혹시 침체했을지라도 회복하게 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익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것은 회복케 한다, 소생케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교제에서 점점 멀어진다든가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든가 그런 사람이 회복되려면 결국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충분히 듣게 되면은 예, 그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후회하는 마음이 되고 돌이키는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유다 왕 중에서 요시아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 왕. 그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성전이 많이 이제 퇴락해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그 명령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지고 왔으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책을 쭉 읽기만 했는데 왕이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를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백성들 앞에 또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 무슨 해석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통회를 했어요. 이 그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막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많이 둔해지고 점점 이 세상 것이 내게 다가오고 점점 이렇게 마음이 처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설교를 한 편씩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그 설교를 제대로 일주일 하루에 한 편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으면은 웬만하면 그 마음이 회복이 될 겁니다. 먼저 내가 읽으면 좋은데 이 마음이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읽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한 편만 딱 들을 게 아니라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매일 한 편씩 해가지고 그냥 쭉 연달아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들으면요 웬만하면 다 회복이 돼. 이게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소생케.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꼭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현재 말씀이 충분히 그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말씀은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자기로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세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것보다 더 고상한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오며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서 금광을 캐듯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걸 깨닫고 그러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형언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참된 즐거움을 줍니다. 신앙생활이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무슨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이게 낙을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이 말씀은. 그래가지고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뭐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걸어가기 어렵잖아요. 등불이 있으면 길이 보이니까 걸어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앞길을 비추는 것이 말씀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뭘 선택할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택하는데 어떤 그 중요한 걸 선택하기 위해서 꼭 뭐 전도인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듣고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은요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다 그 안에 길이 있으니까 눈을 밝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참 말씀의 유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곧 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이게 청년 때는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 청년 때는 말씀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만한 또 이 그 머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꽤 있죠. 뭐 작가 같은 사람, 소설가 같은 사람, 자기 뭐 소설을 쓰는데 그래도 뭐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뭐 그 소설의 어떤 문장을 더 장식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좀 인용을 한다든가 그러려고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유치원 정도의 지식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수박 겉핥기처럼 아주 외형적인 것만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불과해요. 심지어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그 외형적으로 조금 알 뿐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어떤 그 신문에서 칼럼을 읽었는데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신부님이 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한 소년이 바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줬더니 그게 장정만 한 5천 명. 그 많은 숫자가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거는 그 한 소년이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 다 바쳐가지고 그거 논아 먹다 보니까 다 먹고 열두 광주들이 남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모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죠. 첫째는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령이 오시니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깨달으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거듭났기는 했는데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에 만나가 내렸죠. 그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만나가 어디에 내렸느냐. 저 멀리 들판에 내린 게 아니고 진 중에 내렸다 그랬어요. 진 중, 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진 친 거, 그 진 가운데 내린 것은 뭐냐. 진은 곧 교회를 요즘에 우리 시대의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진 가운데 만나가 내린 것은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도 오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그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그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올바른 마음으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경이 깨달아진 게 아니고 올바른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되겠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했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 듣고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씨뿌리는 비유는 첫째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는 것에 대해 적용할 수가 있죠. 예. 그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돼야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요, 그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읽어도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뭐 희생하자, 고난받자, 그러면은 그냥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밭 같은 마음은 들을 때는 좋았는데 이 세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을 배척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고치지 않고, 그게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게 그런 좋은 밭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배워야지 깨닫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울 때 또 읽을 때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말씀 앞에 나가야 되겠죠. 예. 그냥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알아야지 내가 무슨 뭐 뭘 할 것 같고, 단순히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정말 내 영혼의 양식, 내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예, 침체되어 있고 너무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충분히 좀 공급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살아봐야겠다. 예. 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참 정말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올바른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한 마음, 올바른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될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이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동사, 명령형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영혼을 거스려 싸운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뭐 그 외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요,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명령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알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순종을 안 하면은요, 그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다음 말씀도 깨달아지고 쭉쭉 해나가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그럴 때 성경이 점점점 깨달아지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작은 말씀이라도 깨달아가지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요, 이제 구원받은 지 꽤 오래돼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꽉 깨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판단을 해요. 이게 다 판단하고 있어. 자기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처럼 성경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몰라도 말씀, 적은 말씀이지만 그 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요,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그럴 것 같으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갖고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없어요. 예. 또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체계적인 성경 지식이 머리에 쌓이진 않아요. 예, 체계적인 성경 지식을 이제 좀 갖고 싶다 그러면은, 예,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예,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실제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이제 몇 가지 좀 제가 좀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첫째는 여기 보시면요, 그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한 제언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읽으라. 성경을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뭐 쉬운 성경,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편협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루고루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거기서 그냥 뭐 그거 파헤치려고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돼. 뛰어 넘어가야 돼. 그리고 아는 걸 위주로 계속 좀 읽어가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전체적인 윤곽이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어떤 구성, 또 구분 같은 것이 좀 되고, 시대적인 구분도 되고, 또 어떤 그 기록한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연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모세오경,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시대적으로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창세기는 창조부터 족장시대까지 이제 그 시대에 기록된 거죠.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 시대가 있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기, 룻기는 사사 시대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왕국 시대. 왕국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죠.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죠. 그다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바벨론 포로 기간과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시기에 기록된 그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욥기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 모세 때 그때 기록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편은 다윗이 주로 많이 기록했죠.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가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호시아, 요엘, 뭐 아모스 이런 성경도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서는 그 에돔 족속에 관한 말씀이죠. 요나서는 그 니느웨에 관한 말씀. 미가서도 그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고 하박국 스바냐도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된 거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서신서 내용. 그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공생애 시대를 배경으로 쓴 말씀이 이제 복음서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또 교회의 태동 시기에 기록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신서의 말씀들은 이제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이제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런 윤곽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에 부합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부합되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이라는 게 있죠. 어떤 책을 쓰면 건축에 관한 책이다 하면 건축에 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에 관한 책, 그럼 경제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건강에 대한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에 관한 책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을 쓸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기록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과정 또는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 구약에는 모형으로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 목적에 부합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한 장을 읽는다, 요한복음 1장을 읽는다,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그런 것만 쭉 골라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니까 어떤 부분을 읽든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건 처음에 찾았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라고요. 성경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라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담의 아들이 세 사람만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그러면 세 명만 있냐, 딸은 안 낳냐? 딸도 많이 낳고 아담이 아들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이름만 있느냐면, 그 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세 사람만 등장시킨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대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그 셋의 자손, 그 셋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셋이 태어남으로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성경은 모든 걸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역사의 모든 부분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게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역사만 여기에 딱 집어넣어놨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적절한 역사만 성경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뭐 우리나라 역사는 없느냐, 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은 없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만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읽으려고 했을 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줄거리가 뭐냐?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선악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왜 있고 왜 그 아담은 그걸 따먹어도 실패하고 그 모든 과정은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설명하고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구약에 가가지고 그 율법에 막 그게 그냥 꽂혀가지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안식교 같은 데는 막 그 구약에 그 뭐 무슨 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대. 이게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목적,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이 풀리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예. 신약의 근거에서 구약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약의 근거에서 구약을 이해하려고. 왜냐면은 신약이 실체고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의 주석이 신약인 겁니다. 구약의 주석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알아야지 구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와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 그림자만 보고는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그림자가 있는데 이게 짐승 그림자인지 사람 그림자인지 아니면 뭐 쌀가마를 쌓아놓은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딱 실체를 보면은 딱 알잖아요. 아, 이게 무슨, 뭘 이렇게. 이 짐승 그림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쌀 자루를 쌓아놓은 것이었구나. 그 실체를 보면 그림자가 정확히 설명이 되는데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약이 실체고 하기 때문에 신약을 근거해서 구약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신약에 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에서의 장자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에 의해서 저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이제 사다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이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창세기에는 그 내용만 기록됐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는 그 요한복음에 의해서 그 창세기에 있는 사다리의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날 이제 양을 잡지 않습니까? 흠 없는 양을 선택하고 1년 된 수컷을 선택하고 그리고 해질녘에 잡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뿌리고 거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의 그 양에 대한 것을 예수님하고 다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은 그 뜻이 나타나죠. 흠 없는 것이다. 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이면 완전 성장하거든요. 예수님은 30세쯤에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 성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해질녘에 잡는 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또 그게 이제 문설주의 임방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믿어진 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쭉 이제 연결해가지고 풀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먼저 홍해 바다를 이제 통과하잖아요. 갈라지고 통과하고 광야에 가서 이제 그 만나를 먹게 되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막 뭐 힘들어하는데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 갈라지고 통과한 거, 아, 세례를 의미하는구나. 또 이제 거기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또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그 음료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근거해서 구약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그 신약을 근거해서 봐야 되는데 구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교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체인 신약을 중심으로 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체인 신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구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교 같은 경우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게 좀 나와 있잖아요. 육지의 짐승은 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건 먹어야 되고 또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이런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철석같이 지키잖아요. 그걸 하나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기, 그 구약에 있는 일곱 절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럼 실체는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은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형이라 그런 얘기죠. 예,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신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이해될 이유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오면서 점점 더 모든 게 선명해져요. 그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약에서는 좀 심하게 언급됐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요.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시홀, 뭐 음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죽은 자의 가는 곳. 사후 세계를 그냥 죽은 자의 가는 곳 그 정도로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 정도 왔을 때는 상음부, 하음부, 위음부가 있고 아래음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은 네 가지로 갈라지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이 먼저 음부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에 최종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봐야지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명확한 구절로 비유나 시적 표현,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명확한 구절. 비유나 시적 표현이나 또 사건 같은 거는요, 그 사건의 내용 그 모두가 다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교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비유도 마찬가지고. 비유의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모든 뭐 상황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 비유나 시적 표현 사건들을 이해했을 때 오해가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중 이제 한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그물에 많은 것이 잡혀 올라왔는데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못된 건 버린다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지옥에 던져놓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건 비유도 아니고. 그 명확한 말씀은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정확히 그 명확한 말씀에 의해서 이거는 그러면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의인 중에서 또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볼 때 의인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일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곤란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악인을 골라내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 볼 때 의인, 교회 다닌 사람, 아, 그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한 구절로 그 다른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도 있거든요. 또 예.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영생이거든. 그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분명한 말씀 가지고 애매한 말씀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은 여기에 좀 애매한 말씀은 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 좀 그 비유나 어떤 그 불명확한 말씀이나 그런 것을 풀어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게 문맥에 맞게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문맥에 맞게. 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에 있을 때는 문맥이 있는 겁니다. 앞뒤 문맥, 그 내용에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앞뒤 그 문맥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문장만 딱 따로 떼가지고 그 앞뒤하고 상관없이 이상하게 해석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맥에 맞춰서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에 이사야 43장 여기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앞에 있는 걸 싹 무시해버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문맥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의 증인, 나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딱 정확히 보면 뜻이 드러나는 거죠. 이사야 41장 2절에 보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게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이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게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동방이 어디냐? 한국이다. 사람을 일으킨다 했는데 누구냐? 나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기를 이 한국 땅에 일으켰다라고 해서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방에 사람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 말이죠. 문맥적으로 이걸 쭉 보면은 고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레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줄 자를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는데 그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그 강한 그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41장부터 46장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나중에 결국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까 그 동방에 사람을 익힌다 그것만 딱 따가지고 동방은 한국이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문맥을 다 무시하고 문맥을 무시하면은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게 하고 그런 그 고레스를 세워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46장 11절에 아까 41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은 연결되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예,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벨론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 그럼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 문맥적으로. 그래 이러한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보면요 난해 구절이 있어요. 난해 구절. 이 난해 구절은 그 장 내에 다른 구절에서 답을 찾거나 또는 그 성경 내에서 답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 그 난해 구절의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답이 있어요.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한 일서를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용이 뭐고 짐승이 뭐냐. 여기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용이 이 짐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그 다니엘서 7장하고 쭉 연결하면은 이 짐승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그러니까 용에 대해서는 같은 성경에 다른 장에 답이 나오죠. 짐승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해 구절에 대해서 그게 같은 장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장에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또 나올 수가 있고 답이.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멸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어요. 해를. 그리고 이제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가 위에 이렇게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에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열두 별이 있어요. 이 여자가 뭔 여자냐? 여기는 답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37장에 가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그렇게 형제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나와 네 어미와 형들이 너에게 전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야곱을 이야기하고 달은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이야기하고 열한 별은 그 형제간들을 의미한 거예요. 요셉 자신도 별이니까 열두 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고 달이 발 아래 있고 열두 별의 멸관을 썼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7장 9절에 의해서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난해 구절 같은 경우에 다른데 분명히 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한 권의 성경 이제 이 성경에 이제 많은 66권이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권의 성경을 선정해서 집중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분량이 적은 책을 골라야 돼요. 처음부터 뭐 레위기를 골라왔다. 그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 66장까지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량이 적은 책을 골라야 돼. 뭐 이제 유다서 뭐 한 장짜리잖아요. 또는 뭐 디도서는 세 장짜리인데 뭐 그렇게 비교적 적은 분량의 성경을 고르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성경을 고르는 게 좋겠죠. 구약은 아무래도 좀 분량이 많고 그리고 좀 어려워요.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신약에서 성경을 골라서 좀 그 연구를 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한 이 세 장으로 되어 있는 그 디도서 같은 경우 내용이 비교적 좀 구분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배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경 지식을 먼저 아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그 편지를 쓰게 된, 그 성경을 쓰게 된 배경. 요즘에는요, 그 성경 중에서 그런 배경 지식이 삽입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무슨 이제 참고 서적 같은 걸 사면은 그 배경 지식 같은 게 나와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이제 예언서가 좀 어렵잖아요.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 예언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예언서는 그 역사서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면 좀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죠. 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런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나온 그 서신서는 사도행전이 또 역사서니까 사도행전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예, 신약성경을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되죠.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무엇을 전달하는 말씀인지 의문을 가지고 읽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권을 선정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도서 세 장짜리 그걸 이제 연구한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뭐 짧은 성경이니까요. 뭐 다섯 번도 금방 읽잖아요. 다섯 번 읽어봤자 열다섯 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은요, 그럼 뜻이 다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드러납니다. 뭘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인지 의문을 가지고 읽고 반복해서 읽어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각 구절은 각 장의 주제와 연관 있게 풀어야 됩니다. 각 구절. 어떤 한 장에 뭐 요한일서 4장이다. 거기에 한 구절은 그 장의 주제가 있는데 주제하고 연결되게 풀어야 돼요. 또 각 장은 그 성경 전체 빌립보서다. 그럼 빌립보서의 한 장은요.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교제잖아요. 교제. 그런 그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성경은 성경 전체 주제와 연관. 각 성경, 빌립보서 성경. 그러면은 그 빌립보서는 성경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성경 전체 주제는 사랑, 또 구원, 구원과 영광.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그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거기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나는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럼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죄를 전혀 안 짓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 죄를 진다는 말이죠. 또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대상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죠. 구원 받아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같은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순간순간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는다. 죄 속에 완전히 하나님 씨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죄 짓는 거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죄도 안 짓는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같은 성경 내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인데 완전하게 행동해가지고 의인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하게 행동해가지고 의인이 된 것처럼. 그럼 노아는 정말로 제도를 죄를 하나도 안 지었나? 그래서 의인이 된 건가? 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도 보면은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모양이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의인일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또 틀린 것이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여기 뒤에 뭐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의인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노아도 그렇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완전한 행동이나 그들의 여기 흠 없이 행한 것은 그 믿음에 있는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다른 성경하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인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의인 되는 것은 행함으로 의인 되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의 그 원칙, 성경 전체의 그 주제하고 맞춰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지 이 모순이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면은 의인이다. 이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하는 거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된 건 아니에요, 이 말씀도. 그래서 여기에 방금 5번에 각 구절은 각 장의 주제와 연관이 있게, 각 장은 그 성경과 각 성경은 성경의 전체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순되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기록 대상을 정확히 알므로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록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유대인이냐. 유대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그 대상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방인이냐 아니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냐 그 대상이 대상을 정확히 분별하고 읽어야지 되거든요. 유대인 순수하게 유대인에 대한 거는 나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을 대상 구분을 쭉 해나가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요, 먼저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에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는 대상이 죄인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슬퍼하고 막 슬퍼하라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죄인들아 그래, 죄인들아. 대상의 죄인들이요. 근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예? 지옥 갈 운명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가 대상이에요. 부자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이 옳은 자를 죽였잖아요. 옳은 자 예수님.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유대인이라고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같은 성경 안에 이게 대상이 조금씩 좀 다르잖아요. 그 제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읽을 때에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일곱 번째에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자세히. 이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이게 내용을 엉뚱하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 성경은 그 축자 영감설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이 말이죠. 그냥 뭐 소홀히 섣불리 대충 기록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그래야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9장에 9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악질로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9장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 9장 6절에는 모든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 또 이제 9장 18절에 우박이 내리면은 또 생축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앞에 다 죽었다고 했는데 또 무슨 생축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었는데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들에 있는 것만 죽인 거예요.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했을 때 들에 있는 모든 생축이 죽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3절 내용을 자세히 안 읽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6절에는 모든 생축이 죽었다고 했는데 또 19절에는 또 생축이 죽을 생축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면은 그 뜻이 드러나는데 대충 보면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돼, 자세히. 이 성경은요, 그 이제 구원 연수가 한번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많이 성경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또 자세히 읽으면은 그게 새로운 것이 발견돼요.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새로운 것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무한정 보이는 게 성경에게. 그런 게 자세히 봐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은요, 이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읽더라도 좀 자세히 내 마음의 양식이 되게끔 읽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제 윤곽을 잡아야 되니까 다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 나중에는 이제 정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대여섯 번 정도는 통독을 해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쫙. 그런 다음에는 이제 좀 정독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한 권을 딱 선정해가지고 자세히 공부도 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처음부터 한 권 선정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통독을 한 뭐 대여섯 번 이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을 자세히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요, 필요한 것은 노트에 가면서 읽어야 되겠죠. 필요한 것은 노트에 쭉 해가면서 또 그때그때 깨달아진 거 있으면 노트에 적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읽어보면, 아, 그때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구나. 그런 이제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 반복해서 생각하는,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묵상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묵상. 소가 새김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새김질을 하는데 그 소의 위가 네 개인데요. 이게 먼저 이제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막 계속 씹는데 한 10시간을 그렇게 씹는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말고는 또 일하는 시간 중에서 뭐 일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 일한 시간 말고는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일할 힘이 되는 거죠. 손은 계속 풀만 먹은데도 엄청난 힘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대신김질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게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요 구절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하게 되면 자동 묵상이 됩니다. 계속 그 암송하다 보면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나중에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이 암송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암송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질 않아요. 암송한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제 청년 때는 암송이 그래도 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암송을 해야 돼. 나이 들면 암송하려고도 안 되거든요. 청년 때 암송해 놓은 것이 나중에 가서 다 그게 이제 내 생활을 붙잡아주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배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 참 코로나 시대에 개인적인 시간이 많잖아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요, 이 문자가 잘 안 들어오고, 이 뭘 배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머리를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몸의 에너지 중에서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요, 이 신경을 쓰면은 그게 에너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체력이 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생명력이 있는, 활기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제에 관한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테마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거 잠깐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경 66권 전부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건 좋은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무슨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달으리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전도인이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전도인 중심으로 배우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그냥 모여갖고 뭐 토론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는 그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잘못된 지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도인이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을 이제 따로 해가지고 전도인 중심으로 배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라도 잘 충실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설교나 수요 설교나 들으면서 메모도 잘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지식이 쌓여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가족과 함께 읽으며 시작합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읽으려 하고 아버지는 그냥 읽는 것만 하고 어머니는 읽고 묵상합니다. 제가 늦게 읽으면 늦게 읽냐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잘못된 성경 공부 방법인가요? 근데 읽으면서 바로바로 묵상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읽을 것 같으면 속도를 같이 맞춰야 되겠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가지고 해야지 혼자서 묵상한다고 천천히 읽고 있으면 그게 보조가 안 맞잖아요. 일단 이제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고 나중에 이제 그 중요한 구절을 좀 체크해놨다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구절이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질 때까지 보류해 두는 것이 좋나요?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해되는 것 위주로 좀 읽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전도연에게 질문을 한다든가 한꺼번에 질문한다든가 꼭 필요한 것은 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은 신앙에 내가 성장해야만이 깨달아진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덮어놓고 이해되는 것 위주로 쭉 읽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에 있어서 다독과 정독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다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 성경 전체적인 윤곽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은 정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아닌 시중에서 팔고 있는 성경 연대표라든가 성경 지명 사전이나 등등 보조 자료들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성경 연대표나 성경 지명 사전 그런 것은 뭐 크게 뭐 오차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조적인 자료를 이용하면서 읽으면은 더 이해가 잘 되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 주석이 있어요, 주석. 주석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좀 다른 내용도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다 받아들이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발행된 신앙서적을 함께 보는 것은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성경 읽을 때 신앙서적은 얼마 정도 참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앙서적이 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신앙서적의 내용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 자체를 쭉 읽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에서 이제 그 답을 또 모르는 것은 답을 찾고 또 전도인에게 물어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 대해 해석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바로 구원을 받았기에 상급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강도가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 상급이 클 것이라고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가 맞냐 그런 얘기죠. 강도가 이제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가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막판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어떤 죄를 져서도 아무리 많은 죄를 져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천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강도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는 큰 역할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많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강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표본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일부러 그동안 구원 안 받고 있다 거기서 딱 구원 받고 그 강도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강도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은 그 경우를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거지 그 강도가 잘해서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강도는 사실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급에 관해서는 행함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일한 것이 있어야지 뭐 갚아주는 게 있죠. 강도는 일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은 없을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영광받는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강도의 경우를 하나님이 참 사용해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지 그 강도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말씀 전에 특송을 듣고 한 목사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박수 치면 안 된다고 하셨고 한 목사님께서는 박수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집회 말씀 전에 특송을 이제 하게 되면 투송 끝나고 나면은 박수를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 이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니까 박수 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박수를 이제 치라고 하는데 뭐가 맞냐 그런 얘기인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뭐 다 맞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박수를 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특송을 한 분이 영광 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뭐 그런 목적으로 특송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이제 듣는 분들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깎아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그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격려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칭찬하는 것은 격려를 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성경에 칭찬을 해요. 요한도 가이오를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신실한 거, 성도들이 너를 이렇게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 대해서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또 글레멘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한 칭찬은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격려를 하는 거 좋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해갖고 이것도 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박수도 치지 말고 그럼 너무 참 상막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일날 찬송하는 것은 박수 안 치잖아요.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특송한다든가 또는 찬양의 밤 때 그 찬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또 거기에 분위기에 함께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점점 이루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광야와 같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튼튼하게 돼서 주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점점 온전함에 나가고 또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그렇게 구별시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